사항이 지금 오늘 이제 여기 그 이 파트를 다 부채계산의 기본 개념을 다 마치고 이게 앞쪽에는 안 나오고 뒤쪽에만 나오게 내가 내 소리를 들으니까 좀 이상하게 멍해지는 느낌이. 하여튼, 예. 일단 할게요. 저기 그 이번 주 목요일하고 다음 주 목요일하고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 내용은 예전에 내가 그 계산 튜토리얼 과정을 한번 런한 적이 있는데 몇몇 학생을 아마 들은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 중심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뒤쪽으로 저기 지난번에 저기 조금 뒤에만 들렸었거든요. 앞에 안 들리고 그걸 저를 조절이 가능. 안 되면 아까처럼 그냥 비슷하게 하고 그냥 조금 볼륨만 조절해서. 네,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단은 그 솔직히 얘기하면 내용 자체는 약간 초보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 강의 내용을 여러분 좀 이렇게 듣는 거하고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한번 여러분 그 실습 내용을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요 정도면 내가 같이 종이랑 같이 팔로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 학부생들을 꼭 듣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들으면 되고요. 아니다 요 정도는 뭐 거의 내 발가락을 해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추수 체크는 안 하니까 하는데 단번에 그래서 실습 장소는 밑에 아래 우리 그 컴퓨터실 있죠. 학부 컴퓨터실 거기에서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그 자기 여러분 내가 아마 여러분 다들 자기 자체적으로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 머신이니까 거기에서 X쉘을 여러분들이 깔아가지고 접속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윈도우에서 그 리눅스 머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걸 깔 수 있어야 되고 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조교는 그 내용만 이렇게 쭉 파워드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인풋 파일도 한번 좀 이렇게 인카 파일도 한번 좀 보고 같이 컷업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실은 둘 다 내가 이제 학회가 있어가지고 나는 저기 그 아웃 오브 타운에서 여러분들 실습을 갖다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그 이제 그 밴드 그리는 거예요. 밴드 그러니까 밴드 그리고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 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일 모레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아래층에서 실습 오케이 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다음 번서부터는 좀 이론적인 내용 우리가 이제 그 DFT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간단한 얘기 좀 불을 통해서 콜라지 뭐 엑스체인지 에너지 뭐 콜라지 에너지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것들 조금 이제 한 1시간 정도 여러분 심도 있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밴드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긴밸류 그 고체 내에서 아이긴밸류의 모음이다. 그 아이긴밸류는 두 개의 인덱스가 있다. 하나는 N이라고 하는 밴드 인덱스가 있고 인티저 1, 2, 3, 4, 5 하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K는 이제 First 불량전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인데 이 두 개를 이게 두 개의 인덱스가 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잘 이렇게 X축을 K로 하고 그 다음에 Y축을 이제 에너지로 해가지고 내가 각각의 K마다 그 N이 다른 것들을 쭉 이렇게 아이겐밸류를 쭉 모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여하튼 밴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간단한 그 1차원 동물에 대해서 그 모양을 형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밴드가 보면은 다양한 이제 모양들이 있어요. 밴드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어떤 것들은 특히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오비탈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이 어떤 아토믹 사이트에 있는 그런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모아놓은 천형 조합을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한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이제 디스퍼전이 심한 거는 그거는 우리가 그 프리 일렉트론 그러니까 좀 일렉트론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프리 일렉트론으로 더 잘 묘사가 되는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은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케미스트리하고 피직스가 참 그 재미있게 짧게 얽혀 있는데요. 그 피직스 베이스에 그러니까 케미스트리 베이스에 양자화학 베이스에 어떤 그런 퀀텀 케미스트리 피어리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의 피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비탈들이 있고 그 오비탈들을 내가 선형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전체 스테이트를 만들어낸다 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피직스에서는 이게 프리렉트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포텐셜이 없는 프리렉트론 익스포넌셜 IKX 있죠? 그거에서부터서 이제 그 뭔가 거기서 퍼터브가 돼가지고 어떤 밴드 갭이라는 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밴드로 얘기하면 로컬라이즈 된 피처 아톰의 오비탈이 로컬라이즈 될수록 그런 케미스트리 피처가 잘 맞고요. 좀 엘렉트론이 많이 퍼져있는 이렇게 디스퍼시브하게 퍼져있는 서로 많이 어우러져 이런 스테이트일수록 피직스 개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게 한 양쪽 극한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는 내가 보면서 그걸 여러분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오퍼레이션을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각각의 스테이트 하나마다 이제 점 하나가 스테이트 하나씩인데 하나마다 엘렉트론 두 개씩 넣을 수 있어요. 스핀 업다운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점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그 점의 개수는 원래는 이 K가 연속적인 실수니까 아무 값이나 다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이즈가 무한한 솔리드 무한한 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는 크기는 하지만 아보가드로 수정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유한하단 말이죠. 그죠? 유한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여기 있는 점의 개수가 그 내가 셀의 개수예요. 내가 한쪽 방향으로 원자가 만약에 한쪽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1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1차원에서 이쪽 방향으로 내가 원자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 개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는 점의 개수는 딱 10억 개가 찍히는 거예요. 균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알면은 이제 내가 그러면은 각각의 그 셀당 일렉트론이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그 펄미 레벨이 다르게 결정이 되고 어떤 거는 펄미 레벨이 밴드와 밴드 사이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에너지 갭이 있는 거죠. 채워진 밴드와 그 다음에 그 비워진 밴드 사이에 그게 에너지 간극이 있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밴드가 크로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메탈이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점프를 해가지고요. 그럼 리얼 머티리얼에 대해서 좀 밴드를 몇 개를 좀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감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예를 들면 MGO. MGO는 그 이제 그 산화물의 그 대표적인 그런 물질이죠. MGO 여러분들 아마 앞에 디 교수님 강의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아침 교수님 강의 시간에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긴 했을 텐데 자 그래가지고 저기 그 MGO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팬들이 MGO는 기본적으로 락설트 구조인데 락설트 구조라고 하는 거는 베이시스가 두 개인 FCC예요. 그죠? 락설트 구조. 그래서 아주 스매치가 높은 아주 그런 언어가 들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래서 유니셀에 매그네슘 하나하고 산소 하나하고 두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밴드를 그려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음 주 실습 시간에 이제 그림을 한번 해볼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이 밴드가 그려진다. 이게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밴드를 다 그린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건 슈퍼 포텐셜이니까 옥시전의 1s하고 매그네슘의 1s는 빠져 있습니다. 매그네슘의 1s는 빠져 있어요. 그죠? 1s, 2s. 매그네슘 1s하고 2s까지 빠져 있겠구나. 매그네슘의 1s와 2s가 빠져 있고 매그네슘은 2p하고 3s를 밸런스로 간주를 했고 그 다음에 산소는 2s하고 2p를 밸런스로 간주했어요. 그죠? 총 몇 개의 전자가 있냐면 14개의 전자 유닛셀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밴드를 쭉 그렸어요. 그런데 밴드 개수로 카운팅을 보면은 밑에서부터서 하나, 두 개, 근데 여기 있는 두 개,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얽혀 있는데 어떤 부분은 보면 이게 밴드가 세 개, 어떤 한 포인트로 내가 크로스를 해서 보면은 밴드가 이제 세 개로 보이고, 그죠?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세 개예요. 그죠? 반면에 어떤 라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 같은 대표적으로 감마 포인트 같으면은 이 세 개가 하나로 몰지되어 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 어떤 거는 보면 두 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가 되어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밴드는 그 어떤 물질의 그 시메트리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는 그 에너지가 서로 다른 밴드이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세 개의 밴드예요. 세 개의 밴드가 있는데 그게 K 포인트에 따라서 어떤 경우 세 개로 갈라지기도 하고 이게 디제널 돼가지고 겹쳐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위에가 세 개의 밴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것도 지금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의 선으로 보이지만은 실은 이게 세 개가 정확하게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그네슘 2p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매그네슘 2p는 상당히 아래쪽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2px, px, py, pg 상관이 없이 에너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폴드 디제너미트가 되어 있고 그거는 에너지가 거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평합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로컬해서 서로 이렇게 뭐 페이스를 어떻게 섞든 에너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그네슘 2p가 이제 맨 바닥에 있는 게 3개가 되겠고 그래서 3개, 하나, 3개가 돼서 즉 7개의 밴드가 이렇게 밑에 있고 그거 이제 14개의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딱 2개를 채우면 여기가 바로 펄미가 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위쪽은 지금 내부에 비워져 있는 컨덕션 밴드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컨덕션 밴드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디스퍼시브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 상당히 프리 일렉트론 라이크 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반대적인 극한이 되는 거가 이제 매그네슘 2p 이런 것들 굉장히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이 옥시전 2p도 보면은 이게 상당히 로컬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밴드 위스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량화해서 볼 수가 있죠. 위에 있는 이제 실은 이제 이 그 위쪽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밴드 컨덕션 밴드는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주로 매그네슘 S 오비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매그네슘 S 하고 그 다음에 옥시전 S로 이제 그게 옥시전 S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하나의 밴드의 폭, 이 밴드 폭을 보면은 이 밴드의 폭과 옥신 투피의 밴드의 폭을 보면은 옥신 투피가 훨씬 더 이렇게 내로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옥신 산소 오비탈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로컬라이즈 되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옥사이드에 아주 여러분들 앞으로 옥사이드 대부분 다 계산을 하실 텐데, 옥사이드의 그 대표적인 그 밴드 형태입니다. 뭐냐면은 항상 밸런스 탑은요, 밸런스 탑은 옥시전 2P로 되어 있어요. 밸런스 탑은. 밸런스 탑이 이렇게 이쪽에 옥시전 2P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덕션은 주로 메탈 오비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 좀 다르게, 트랜지션 메탈, 전이금속, 퍼스트 로우 전이금속 같으면 그때는 밸런스 탑이 이제 그 트랜지션 메탈의 어떤 특정 밸런스 스테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옥사이드, 많은 옥사이드는 밸런스 탑이 이 어떤 옥시전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밴드 갭을 얘기를 할 때는 밸런스 밴드 중에서 가장 에너지 높은 포인트, 그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 감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상식적으로, 자, 내가 밸런스 탑이라고 하는 거, 자, 그렇죠? 자, 밸런스 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밸런스 밴드, 그러니까 내가 채워진 일렉트론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그 점, 그 에너지, 그게 밸런스 탑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상으로는 분명히 이게 감마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 밴드 그림도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립스로 블레임이 들어서 특정한 라인에 따라서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 포인트를 다 샘플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리얼, 우리가 레알이라고 그러나? 포인트, 진짜로 저기 밸런스 탑 포인트냐? 라는 거를 여기서는 모르죠. 그죠?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뭐 컨덕션 바텀도 마찬가지. 컨덕션 바텀도 내가 비워진 것 중에서 살짝 나신 에너지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자, 그 포인트를 이 그림상으로, 내 그림을 어떤 라인 따라서 그림 놓고 보면 그 중에서는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전부, 이게 진짜냐. 정말 내가 모든 포인트를 다 그 서치했을 때 그때 이 포인트일 것이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보면 밴드 그림 딱 그려놓고 저는 밸런스 탑이다 딱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논문을 보면은 그 밴드 갭을 얘기를 할 때 밴드 그림 쫙 그리고 이런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나서 아 이게 맥시멈이 뭐 미니멈이 뭐 이렇게 그려. 그 말은 다 틀린 말이네. 그래요. 도수를 촘촘하게 그려보면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 여러분 잘 여러분 그걸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모든 포인트를 갖다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내가 K 포인트를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그리지 않고 그 레귤러 메시로 내가 이거 갖다가 이제 뭐 444는 뭐 666 키웁니다. 그죠? 쭉 키우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키우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해서 뭐, 내가 이거를, 자, n by m by n이라고 칩시다. 그럼 nk라고 칩시다,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이 각각의 경우를 다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아이겐밸류 중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라고 저는 답을 생각을 해서, 그걸로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x축을 nk로 하고서, y축을 내가 그 포인트라고 하면은, 에너지라고 하면 그 포인트가 이제, 밸런스 탑이니까 density가 낮을 때는 조금 이제 그 낮은 값이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점점 변할 거예요, 그죠? 약간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근데 NK가 커지게 되면 언젠가는 얘가 수렴하는 양상이 보일 겁니다, 그죠? 수렴하는 양상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가서 아 정확하게 이제 어떤 포인트다라는 걸 그때 가서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그냥 무식하게 다 키워서 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렇게 하느냐? 라면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도 직접 우리 랩 내에서 그런 걸 테스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밸런스 탑이나 컨덕션 바텀이라는 거는 그 포인트들은요, 이게 보면 에너지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익스트림한 포인트예요. 근처에 보면 에너지가 그 근처에서 탑이면은 그걸 중심으로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익스트림한 포인트예요. 그죠? 에너지 서피스에서. 여하튼 익스트림한 포인트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칭성이 높습니다. 대칭성이 높은 라인에 존재를 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계산해서 한 거나, 내가 끝나고 내가 이거 갖다가 뭐 대충 아무 라인이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핸드 뭐냐 그 어떤 그 이 테이블을 보면 각각의 필사 스트럭처마다 리듀서블 불리한 존이 있고 거기에서 시메트리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그림을 그려요. 근데 어쨌든 1차원이니까 분명히 그건 제한된 영역인데, 그렇게 하면은 10중 8구, 10중 8구나 10중 거의 10개 중에 10개는 대부분 다 그 라인상에 다 놓여있게 돼요. 이게. 이 경우도 보면 지금 밸런스 탑 가마 포인트, 밸런스 컨덕션 바텀 가마 포인트. 그죠? 스매트가 굉장히 높은 포인트. 항상 가장 높은 포인트는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실리콘 바텀이나 감마와 X 사이이긴 한데, 그것도 스매트리가 상당히 높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칭성이 높은 포인트들을 있는 그런 스페셜 라인들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은 거의 99%는 다 잡혀요. 익스트림은. 이게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임피리컬한 거고 뭐 그건 어떤 수학적 증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경우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굳이 뭐 내가 정말 뭐 목숨 걸고 밸런스 탑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내가 스매트 라인만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또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댄스한 라인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익스트림 포인트가 X하고 W 사이에 있는데 그냥 그 라인을 빼고 그림을 그렸다. 그럼 그냥 그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스매트만 따라 다 철저하게 검증을 했을 때 그 익스트림 포인트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밴드 갭이 4.45 일렉트론 볼트가 잡혔고 이게 잡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디렉트 밴드 갭이에요. 다시 말하면 밸런스 탑과 컨덕션 바텀이 그 같은 K 라인상에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가 이제 이게 그 다이렉트 밴드 갭이라는 거고, 이게 실험적으로는 원래 7.80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걸 비해 43%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DFT 계산이 어떤 한계가 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대표적인 이제 옥사이드인데 스트론튬 타이테네이트, STO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큐빅 페럽스카이트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STO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계산에 넣은 거는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 이제 4S, 4P, 5S라고 해가지고 이게 스트론튬 중에서 가장 그 스트론튬 언더바 SV 이래가지고 가장 그 밸런스 개수가 큰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오비탈 그런 슈퍼 포텐셜이 되겠고, 타이타늄의 경우에는 세미코어를 뺐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옥시전은 이제 똑같은 2S, 2P가 되겠고, 그래서 다 합치면은 이제 일렉트론 개수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32개의 일렉트론이 있고요. 밴드 개수를 세보면은 이제 맨 밑에 스트론튬 4S 레벨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이제 스트론튬 4P하고 옥시전의 2S하고 타이타늄 S가 합쳐져 있는 혼성 오비탈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혼성 오비탈이 있고, 그 위쪽에 밸런스 탑에 아까랑 비슷하게 옥시전 2P하고 이 경우는 타이타늄 B가 좀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밴드는 약간 플랫한 밴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그 D 캐릭터가 그 D 일렉트론의 캐릭터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밴드가 좀 플랫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밴드 개수 쭉 세보면 이것들을 32개를 채우면 여기까지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밸런스 탑이 지금 보면 감마도 높기는 하지만 살짝 더 높은 게 R 포인트에 있어요. 그죠? 여전히 R도 굉장히 스매트리가 높은 포인트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감마보다 높은 R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컨덕션 바텀은 지금 이게 감옥 포인트 있습니다. 고로 여기에서는 이게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정확하게는 인다이렉트 밴드 기구 되겠고요. 이게 실험가 대비 마찬가지로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실리콘, 이제 반도체의 그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밸런스 같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밴드가 다 차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밸런스, 이제 컨덕션이 되겠고, 그 이제 보면 이 경우에는 그 컨덕션, 아니 밸런스 탑은 감마 포인트 있는데, 컨덕션 바텀은 감마와 X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다이렉트 밴드가 되겠고, 그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이 모든 이 에너지 레벨도 다 잘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앱솔루트 밴드갭 자체는 맞지 않지만은 이 익스트림엄이 생기는 이 포인트들은 잘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왜 그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밴드갭이 안 맞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DFT를 계산한 밴드와 실제로 밴드갭을 잘 정확하게 계산해서 밴드를 그려도 이 밸런스나 컨덕션의 모양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게 미시대하게 올라가고 벌어지는 정도,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밴드의 모양 자체는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실험하고도 바로 비교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컨덕션하고 밸런스가 탑 영역이 잘 포인트들이 잘 기술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실험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헤비 홀 밴드, 뭐 라이트 홀 밴드, 뭐 스플릿 오프 이래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데, 헤비 홀과 라이트 홀은 여기서 기술이 되겠고요. 이 스플릿 오프 밴드는 여기서 나오지가 않는데, 이 스플릿 오프 밴드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스피드 오브 커플링, LS 커플링에 의해서 갈라지는 밴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앵글러 모멘텀하고 스피나고가 이렇게 뭔가 콤바인된 그런 이펙트이고, 우리가 그 DFT, 현재 이 DFT 레벨에서는 그게 기술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 여러분들 그 옵셔널하게 우리가 바습에서도 우리가 추후에 그 계산한 다음에 스피너드 커플을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밴드가 스플릿 오프 밴드가 기술이 됩니다. 예. 에너지는 뭐 좀 작게 하지만은 스케일이 실리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골드다 하면은, 자, 골드는 이제 밴드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골드는 이제 FCC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펄미 레벨이 이 정도에 걸치게 되는데, 자, 일렉트론 개수가 이제 일렉트론 개수 안 생각하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 일렉트론이 몇 개가 되죠? 일렉트론이 밸런스 일렉트론 D하고 S만 따지면은 몇 개죠? 11개니까 밑에서 10.5개를 체험했던 11개니까 5.5개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채우고 그 위에 조금 다섯 개 다 채우고 그 위에 밴드를 내가 반만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반만 채우는 건데, 반만 채운다는 거가 이제 하지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 밑에 있는 영역, 그러니까 1차원 같은 밑에 있는 영역이 되고 3차원 같은 그 볼륨이 될 텐데 그 볼륨 절반만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그거 보면 이 정도가 이제 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formula 레벨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다, 부도체다 이러면은 formula 레벨은 뭐 이거는 뭐 쉬운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채우고 채운 것과 비워진 것과 딱 갈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사이에 아무 포인트나 잡아도 formula 레벨은 맞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어디요? 보통 우리가 by convention 뭐 절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바스 같으면은 이거 갖다가 밸런스 탑을 갖다가 이제 그 잡기도 하는데, 그처럼 자, 어디 너무 자꾸 이렇게 사지할 필요는 없고, 자, 하고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어디라고 큰 상관없는데 이 메탈 같은 경우에는 포뮬러 레벨을 정확하게 디파인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대충 요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실은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치축하면 틀리겠죠. 그죠? 뭔가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반습에서 물론 우리가 볼드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 적당한 스메링을 주고 적당한 K포인트를 주게 되면은 포뮬 레벨을 찾아줍니다. 자, 근데 그 포뮬 레벨이 맞는 포뮬 레벨일까요? 네? 왜? 왜 틀려? 맞아요, 왜 틀려요, 그게? 그래서 골드를 갖다가 골드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K포인트를 뭐 5 정도를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내가 포뮬 레벨을 계산했다. 그게 맞을까 틀릴까? 포뮬 레벨. 먼저 말하면 틀립니다. 그죠? 포뮬 레벨은 내가 정확하게 지금 그거를 카운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얘기를 하면 내가 댄스 스테이트를 구한 다음에 그 댄스 스테이트를 쭉 채웠을 때 딱 일렉트로 개수가 되는 포인트를 잡는 건데, 자, 지금처럼 내가 포뮬 레벨이 지금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K포인트를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 포뮬 레벨 근처에서의 댄스 스테이트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뀔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채우지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도 포뮬 레벨을 우리가, 자, 그래서 포뮬 레벨을,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포뮬 레벨을 잡을 때는 정말 정확하게 메타 같은 게 정확하게 잡아야겠죠. 그런 경우는 K 포인트 충분히 늘려서 포뮬 레벨을 잡고 그 다음에 밴드 계산할 때 거기에 맞춰서 딱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죠? 자,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현재 여기에서 포뮬을 이렇게 그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혹은 조금 다른 해가지고 내가 포뮬 레벨을 여기로 잡았다. 라고 칩시다. 자, 그럼 뭐 얼핏 보기에는 뭐 저게 뭐 마스터 빅딜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자,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크게 이렇게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1차원 물질 같은 경우에는 1차 우리가 나노 카본 나노 튜브다 무슨 뭐 나노 와이어다 혹은 뭐 그래핀이다 뭐 MOS다 뭐 이런 거 같으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포뮬 레벨이 어느 포인트에 있어야 정확하게 딱 그림이 있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핀이 밴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자, 그래핀의 밴드는 이렇게 포뮬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의 그 포뮬 레벨은 이거예요. 그 사이를 딱 지나는 거. 이게 포뮬 레벨입니다. 이거는 내가 뭐 개수 세고 갈 것도 없이 저게 돼야지 당연히 밑에 거가 다 꽉 차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내가 그래핀을 갖다가 놓고서 내가 K포인트를 좀 성기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혹은 뭐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많은 걸 써도 포뮬 레벨이 살짝 거기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그 숫자를 읽어가지고 저기다 딱 이렇게 그래핀의 포뮬 레벨은 이거다 라고 해서 하면은 저게 보고 눈에 확 띄는 거야. 이게. 틀렸다라는 게. 그죠? 저런 거 할 때는 내가 명확하게 포뮬 레벨이 어딘지가 그림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내가 눈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 숫자를 맞춰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쪽팔리는 게 피탈 도핑이 돼버리는 거야. 아니면 메탈 도핑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로드매니저는 뭐 드리얼의 경우 3차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 찍거나 저기다 찍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이게 그 전차원 물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게 어느 어디가 폴멜에 의냐는 거는 계산하기 전에 딱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보통 바습에서 포렘 레벨을 이제 0, 2비로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아닌데 아마추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데이스터 스테이트를 그렸을 때 0, 2비 주변에 뭐 공기가 있다는 걸로 메탈리카다는 논문이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바습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죠? 에너지라고 하는 게 레퍼런스가 뭐예요? 바습에서 에너지 레퍼런스가 모든 에너지는 항상 기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차이만 의미가 있지 앱솔루트 값은 의미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바스에서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아이겐밸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with respect to what 어떤 거에 대해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의 에너지 여러분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그 바스에서의 에너지 여러분 쿨롱 포텐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스테틱 포텐셜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차지에서 그 차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포텐셜 있죠.
그 포텐셜이 그 포텐셜의 에버리지 값, 그 쿨럼 포텐셜, 그 쿨럼 포텐셜을 전체 셀에서 에버리지 했을 때 그 값이 항상 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프리의 컴포넌트, 그 쿨럼 포텐셜의 프리의 컴포넌트는 항상 무조건 빵이에요. 빵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포텐셜 제로는 쿨럼 포텐셜이 0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서의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연히 뭐 밸런스 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밸런스 탑을 제로로 맞췄다 심리적으로 바꾸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왜곡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뭐 여기에서 이걸 에너지, 이걸 도수라고 그러고 이걸 에너지라고 내가 E-EF 펄미 레벨을 뺀 거를 내가 에너지로 X축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펄미 레벨이 에너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펄미 레벨을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이냐 하면 펄미 레벨을 밸런스 탑으로 디파인 하겠다. 밸런스 컨덕션 사이에 아무거나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밸런스 탑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혹은 내가 펄미 레벨에 바지에서 나오는 그 펄미 레벨의 포인트의 에너지를 빼가지고 대해서 다시 리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이해하기는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할 텐데.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바스벳의 에너지 제로 항상보다 쿨롱 포텐셜이 제로. 그러니까 쿨롱 포텐셜 에버리지 한 거가 그대로 바스벳의 에너지 제로 포인트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포멀 레벨을 여러분들이 셀렉트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다. 안 그러면은 망신을 당한다. 혹은 잘못 인터프리트해서 저렇게 해놓고 가서 이게 뭐지? P타입 도핑이 됐다느니 N타입 도핑이 됐다느니 이렇게 보는 그런 이게 생기잖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그 프로밀 레벨이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저 정도가 되는데 골드는 자, D하고 S 오비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볼 그 D 일렉트론은 D 일렉트론은 좀 로컬라이즈 된 오비탈이죠. 그렇죠? 로컬라이즈 된 오비탈이니까 그게 이와 같이 보면 약간 평평한 밴드를 만들어내요. 평평한 밴드 개수를 세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게 다 D 쪽입니다. 자, 그럼 S 오비탈에 의한 밴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예리하면 알 수도 있는데 자, 이 밴드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요거가 S밴드입니다. 이거. 이게 S밴드하고 지금 D밴드가 오글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성분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S오비탈이랑 이렇게 되고 이 밴드 모양은 우리가 마치 프리일렉트론을 갖다가 그냥 전혀 어떤 크리스탈이 없다고 하고서 그러니까 골드가 없다고 하고서 그냥 자유전자 하나를 갖다 놓고서 요 내가 밴드를 그림을 그리면 저거 거의 유사한 모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골드의 S 오비탈은 굉장히 프리일렉트론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유전자에 가깝다. 그걸 우리는 이제 밴드의 모양으로부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걸 보면은 바로 저게 뭐냐면은 그 전자의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전자는 자유전자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일렉트릭 필드를 가면 그쪽 방향으로는 그냥 어떤 일정한 이펙티브 매스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양상들을 갖다가 여기서 밴드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디일렉트론은 거의 컨덕션에 기여를 하지 않죠. 저거는 이미 다 오큐파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랫하기 때문에 그 이펙티브네스가 이펙티브네스 얘기를 했단가? 안 했단가? 밴드 하면서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펙티브네스에 빠뜨린 것 같은데 이펙티브네스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보면 정확하게 플랫한 건 아니고요. 가까이서 네트워크 확장을 해서 보게 되면 살짝 이렇게 됩니다. 살짝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포인트 근처에서의 그 effectiveness라고 하는 거는 그 점을 두 번 미분한 거나 그 점에서의 커버처가 되겠죠. 에너지를 K로 두 번 미분한 거에 하바 제곱 분의 1을 갖다가 이거 역수죠? effectiveness inverse 하바 제곱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역수죠, 그죠? 다 맞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냥 자유전자라고 2가 2m 스타의 하바 제곱 k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양쪽에 K를 두고 미분하면은 되죠. 이게 되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effective mass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effective mass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 전자가 있으면은 그 전자가 내 바깥에 필드를 가했을 때 마치 어떤 무게를 가진 것처럼 내가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그거는 이게 커베처가 클수록, 커베처 크다는 거는 많이 휘어진 거죠. 휘어질수록 그 역수니까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가벼운 거고요. 라이트한 거고, 여기 있는 거는 헤비한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같은 일렉트릭 필드, 익스터널 필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속도가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헤비홀, 라이트홀이라고 하는 거, 헤비홀 밴드가 더 플랫합니다. 그렇죠? 라이트홀 밴드가 더 이렇게 가볍고, 그렇죠? 헤비홀, 라이트홀 밴드를 하게 되겠고,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디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밴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겁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필드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지금 이 골드 S 밴드가 펄미 레벨을 크로스하고 있고, 그 S 밴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K 포인트 샘플링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K 포인트를 갖다가 이쪽 영역만을 만약에 집중적으로 내가 샘플링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치 S 밴드가 위쪽으로 있는, 그러니까 내가 밴드를 할 때 그 전부 다 S는 위쪽으로 가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S가 D 일렉트론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두 개를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샘플링을 해야지 그 S 밴드가 어떤 채워진 양상을 내가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 때문에 내가 이제 밴드가 크로스되는 경우에 더 잘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걸 샘플링을 하건 이 밴드가 채워진 거의 양상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죠? 인슐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훨씬 더 이 경우에는 K-포인트 샘플링에 덜 민감합니다. 모든 양들이. 반면에 메탈은 그게 펄미 레벨 근처에서의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잘 진짜 샘플링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예. 여기 밴드 그림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풀 일렉트론 라이크 하면 감마 포인트 중심으로 좀 파라볼릭한 특성을 그렇죠. 갖잖아요. 예. 저기 그림 그리면 좀 약간 그렇죠. 이 감마에서 파라볼릭한 거는 펄미 레벨 위로 안 올라가고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저 위에 올라가는 거는 또 계속 이렇게 바로 같은 특성이라고 볼 수 어떻게 보시면 이게 이제 밴드가 여러분 앞으로 보면 여기서 내가 D 밴드가 있고 S 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가 그냥 중첩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우리가 혼성 오비탈이 생겨 하이브리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메트리 상으로 오버랩이 안 되면은 만약에 이게 커플링이 안 되면은 모를까 커플링이 되면은 얘가 항상 예외 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져요. 밴드 내에서 두 개가 혼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밴드와 이런 밴드가 혼성이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고 다시 말하면 이 밴드를 따라서 내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쪽은 S밴드처럼 되어 있고 이쪽은 D밴드처럼 됩니다. K포인트 되면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K포인트 따라서 아예 밴드 성격이 S였다 D로 바뀌고 D였던 게 S로 바뀌고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밴드 인덱스를 고정하고서 K를 바꿨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번째 밴드, 그럼 그 번째 밴드가 뭐 하나의 그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뭐 어느 내가 밴드 딱 고정을 하면 특성이 고정이 될 텐데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여기에서는 이게 위로 가고 내려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K포인트 따라서 그게 밴드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바셋에서 레퍼런스 에너지를 쿨럼 포텐셜의 에너지로 했는데 그럼 그게 워크 펑션이랑도 관련이 아니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포멀리즘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피니 솔리드의 에너지 레퍼런스 포인트는 언디파인드입니다. 왜냐면 쿨럼 포텐셜이 그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 가까운 내가 이제 나중에 저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 시간에 하여튼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그 포멀리즘상으로
이게 우리가 인피니트 시스템의 지금 토탈 에너지, 그게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한 그, 그 페이퍼인데, 아, 이게 그, 이, 그 인피니트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쭉 포마를 지금 써가지고 보면은 발사라는 텀이 두 개가 나와. 그 텀을, 두 개의 텀을 빼는 거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값일 것이냐, 라는 걸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물론, 파이나이트 솔리드를, 서피스를 만들어가지고 계산하면 그때는 백형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인피니트 솔리드에서는, 거기에서 말하는 에너지가 그럼 바깥에서 에너지 제로가 어떤 관계있냐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1이고 내가 어느 포인트, 어떤 포인트를 갖다가 내가 세팅을 하건, 그건 언디파인드인데, 포멀리즘 상으로 우리가 발산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의 값을 제로로 넣습니다. 그러나 나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포멀리즘, 그 우리 전 지도 교수님, 김지수 교수님의 그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왜냐하면 이걸 0으로 안 넣으면 발산하게 되거든요. 플럭 포텐셜에 발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플럭 포텐셜에 그 이게 G가 아니라 그 G 이퀄 제로, 플리의 컴포넌트 중에서 플리의 컴포넌트 중에서 제로인 포인트, 그 컴포넌트를 우리가 0으로 세팅을 합니다. 오케이? 예.